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문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우울하거나 좌절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렸듯 우리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공부한 거 점검하는 거 플러스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좀 잡는 거,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냥 수능의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 적응하는 능력까지 기르는 거 딱 그만큼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평가원에서 출제한 요런 모의 평가에 의해 또는 학력 평가에 의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오답을 열심히 하고 공부할 걸 다시 설정을 하되 너무 마음 상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1번부터 30번 전 문항 공통, 미적, 확통 이렇게 나눠서 다 업로드는 완료를 했고요. 다시 한번 봐주시되 이제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나 짧게 그냥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1번부터 8번까지 3점짜리 문제는 틀릴 문제가 없었고 7번까지는 너무 쉬웠고 8번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약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길 바라요.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 이제 4점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딱 보자마자 저 합이라는 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면 SN을 뭐 제로 잡고 SN 빼기 SN 마이너스 1 하지 않아도 그냥 공차 이용하고 A1이 3이니까 바로 AN식이 나와버려서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9번은 맞았어야 돼. 보통 우리가 이제 9번부터 살짝 어려워지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한 큐에서 이미 SN 다루는 법, 등차수열 다루는 법 이런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쉬웠을 거고 10번이 또 한 번 쉽게 나왔습니다. 10번이 쉽게 나와서 얘는 그냥 음인거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만 잘 이용했으면 10번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바꿔서 할 수 있냐라는 걸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10번까지는 다 맞으셨어야 되고요. 이제 11번은 계산이 조금 있어서 그 계산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바꿔서 갔을 것인가가 관건이 됐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소재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거리가 최소인점이라는 건 P에서의 기울기가 2T라는 거다. 이것만 찾으시면 얘 T,T제곱, P라는 게 바로 나와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 그냥 나올 정도로 P의 좌표와 Q의 좌표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 그 대신에 이제 PQ를 구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잘 생각하셨으면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11번까지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12번부터 좀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A랑 B라는 집합 자체가 나열을 할 수 있게끔 1부터 5까지로 딱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A2가 나와 있고 이 근거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일단은 나열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듯 나열은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된다. 수열 문제에서 나열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 나열을 하시다 보면 공차, 둘의 공차가 하나는 D, 하나는 ED가 나오면서 세 개가 같아질 방법이 딱 한 몇 가지밖에 안 나와. 두 가지 나오잖아. 그것만 보셨으면 되는 거라서 물론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하지만 쉽진 않은 문제였어요. 틀릴 수 있는 문제지만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12번을 넘기지는 않았어야 됐다고 난 생각해. 물론 뒤에 15번 같은 게 좀 어렵긴 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쭉 나열해서 그냥 푸셨으면 됐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문제를 못 풀면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걸 3등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살짝 쫄았을 것 같아. 그림이 너무 특이한 느낌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얘 생각해보면요. 일단 준게 되게 많아요. 준게 되게 많아서 그리고 원이 나와서 우리가 원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키워드만 생각해봐.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 외접원 나왔으니까 이거 사인 법칙 써야 되겠구나. 사인 A분의 A는 ER이다. 지름. 지름? 지름? 비율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그림은 복잡한데 제가 항상 그림 나오고 이렇게 깨끗한 그림 나오면 뭐 하라 그래요? 주어진 내용들을 갖다 쓰라 그러잖아. 얘가 그림이 되게 어려워 보여서 처음에 쫄았을지라도 나머지 걸 못 풀고 돌아왔을 때 얘는 그래도 풀릴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이것도 풀었으면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13, 12번이 조금 이제 2, 3등급을 가르는 그런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14번을 오히려 우리가 항상 약간 나만 그런가? 약간 속도가 속도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살짝 만만한 느낌이 들잖아. 근데 얘가 4차가 나오면서 계산이 빡세게 나와요. 4차가 나오면서 계산이 좀 놀라운데 운동 방향을 한번
하다라는 걸로 A를 잡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이건 들으셔야겠지만 A를 잡고 나서 그림 그래프 몇 개 그려보면 케이스 하나로 딱 정리가 돼. 근데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얘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거기서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14번까지도 나쁘지 않아.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그래도 12번부터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12, 13, 14 그리고 15번까지는 어렵게 나왔죠. 근데 15번이 좀 어려웠어 이번에. 하지만 계속 하지만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수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나열이라 그랬잖아. 이건 A1부터 그냥 주구장창 나열해서 이거 0보다 작다라는 거 계속 머릿속에 놓고 A1부터 A6까지 계속 나열해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여서 시간이 있었다면 15번은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아마 제끼고 마지막에 돌아왔으면 됐을 것 같아. 근데 전반적으로 12번부터 15번까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뒤에 21, 22보다는 얘가 조금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15번은 시간 때문에 못 풀었어도 오케이. 그러려니 하자고. 근데 있잖아.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요. 확통이 좀 쉬웠죠. 확통 푼 친구들은 1등급을 맞으려면 아마 공통에서 3개 틀린 것까지 적용이 될 것 같아. 확통은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15번이 틀려야 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확통 미적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16번부터 18번까지는 굉장히 쉬웠고 이게 이제 19번 마지막 3점짜리 문제인데 얘도 사실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앞에 객관식 문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 f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실근을 가지려면 x축과 만나야 되네. 이것만 잡으시면 요거는 그래프 살짝 그려가면서 보셨으면 얘는 좀 쉬웠을 것 같고 그래서 2번 3점은요 여러분 제로까지만 봤어도 틀리시면 안 돼요. 제로까지만 보셨어도 3점 중에는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0번이 오히려 나는 20번이 다른 때에 비해 좀 쉽게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저거 g0은 0이고 g'x가 fx다라는 건 일단 딱 보이고 그 다음 그럼 3차 함수 그려놓고 이제 얘네 보시면 생각보다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나면 4랑 3을 잡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 그래서 20번은 틀리시면 안 되고 이거는 못 푸셨으면 그냥 2등급 이하로 떨어질 만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 근데 21번이 이제 좀 보고 뭐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명제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러분 얘는 되게 의미 없는 애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얘 보고 좀 놀랬을 것 같긴 한데 사실 21번 문제는 로그랑 지수잖아. 계산이 안 되는 형태.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형태에서는 주변을 늘 이용하거나 보기를 이용한다라는 룰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보시면 사실 이거는요. 그냥 명제 기억 니은 등식. 기억 니은 등식 맞냐 틀리냐 맞으면 얘 틀리면 얘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이거를 문제 푸는데 이용하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답 구하라는 데 이용하라는 얘기고 더 정확히 말하면 보통 기억 니은 등은 나와서 1, 2, 3, 4, 5번 나오니까 5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데 얘는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8분의 1의 확률로 줄여버리는 그런 것밖에 없지. 이거는 문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도 21번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 디귿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였을 수 있으나 얘 때문에 어려웠던 건 아닌데 그냥 좀 헉? 뭐지?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고 뭐 8분의 1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솔직히 답에 0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모두가 거짓인 경우를 빼면 7분의 1 정도의 확률로 확률을 줄였을 뿐이지 얘가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이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귿 같은 경우도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시면 우리 계산 안 될 때 주변을 비교해라. 그것만 보셨어도 디귿은 좀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거든. 이거는 해설로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되 21번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공통에서 21번은 그래도 좀 당황스러운 문제였다. 보통 우리가 나오지 않는데 약간 글씨 쓰기 귀찮으니까 약간 땀방울? 땀방울 어떻게 그려요? 땀방울 어떻게 그리지? 땀방울 뭐 그리겠지? 이런 거? 약간 땀방울 흘릴 수 있는 문제지 막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22번이 이제 그래프 그려가면서 시뮬레이션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22번은 좀 어려웠어요. 22번이 어려웠고 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서 확실히 22번이 킬러였다. 이번에 틀릴 수 있는 문제. 이거 틀려도 1등급 나온다. 미적이고 확통이고 세 문제까지 봐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문제까지 틀렸을 때 1등급이 나왔을 것 같은데 22번은 틀려도 된다. 근데 그래프 그렸을 때 일단 fx를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잘 찍었으면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설을 보시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아무튼 얘는 어려웠어. 그래 22번은 어려웠어.
그 다음에 확률로 넘어가면 당연히 확률이 확률과 통계든 미적이든 23번부터 26번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7번은 그냥 쭉 나열하면 돼. 이번에 확통이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확통 친구들이 조금 이제 잘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28번이 늘 우리가 말하는 함수 쪽인데 확통에서는 28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28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오히려 29번 얘 그냥 나열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식하게 써도 2분이면 풀릴 문제야. 그래서 얘가 오히려 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30번은 더 쉬웠어. 29, 30이 오히려 쉬우면서 28번이 그나마 어려웠는데 28번보다 공통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확통은 아마 크게 공통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 볼게요. 미적 같은 경우에는 27번은 그냥 계산 문제라서 이거는 우리가 자주 풀었던 세타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고 푸는 그냥 흔한 문제. 28번이 어려웠지. 28번이 이상하게 좀 어려웠어서 28번을 어떻게 계산했냐에 따라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 28번 오케이.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고 그 다음에 29번 얘가 오히려 쉬웠죠. 얘가 오히려 쉬워서 A랑 B랑 똑같이 생겼으니 쟤는 Y는 X 플러스 K 위에 있는 두 점. 이거 이용하시면 그 다음엔 음함수 미분이니까 오히려 29번이 좀 쉬웠고요. 30번이 어려웠죠. 이게 킬러죠. 수열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공통에서랑 마찬가지 쭉 이제 나열해 봐야 되는 건데 나열이라기보다는 특징을 잘 찾아서 두 개의 짝수홀수로 나눠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 얘는 어려웠습니다. 아마 얘가 정답률이 제일 낮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22번이 또 낮지 않을까 싶고 요렇게 어려운 두 문제가 예상이 되고 이제 미적에서는 뭐 요렇게 틀렸거나 21번? 보다 28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세 개 틀렸으면 1등은 나오겠죠. 예상은 그러해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요 순서대로 좀 가지 않을까. 확통인 친구들은 확통 다 맞고 공통에서 세 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 뭐 요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가요 당연히 버릴 거는 없고 좋은 문제들이 많았고 좀 어렵긴 했어요. 어려웠고 공통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2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21, 22 이렇게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럼 여기서 여섯 문제잖아요. 이걸 다 틀리시면 당연히 안 되죠. 만약에 확통이면은 이렇게 틀리면 뭐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나오겠죠. 근데 미적 친구들은 이렇게 틀리면 안 되죠. 요 앞부분은 그래도 내가 조금 얘네보다는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요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 이것까지는 맞췄어야 되는데 라는 기준이 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모르는 거랑 아는 거를 좀 체크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어렵긴 했어요. 어렵긴 했고 특히 21번 같은 경우 때문에 약간 낚시 같은 느낌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좀 어렵기는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1, 2등급을 노린다, 2등급 이상을 노린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킬러까지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 3, 4등급을 노린다라는 친구들은 제가 써드린 뭐 22번 별표 친 얘네들을 제외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것들은 다 보는 걸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모의고사가 쉽지 않았고 어려웠고요. 그 대신에 늘 말씀드리듯 여러분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등급이 뭐가 나왔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등급이 바뀔 겁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고 수능이 아니야.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왜 못 풀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못 풀었고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하고 어디서 내가 손을 덜덜덜 떨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손을 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이거 내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라는 거거든. 지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체크해놓고 손으로 막 써놔. 아, 내가 이거 이래서 못 풀었고 이런 거 내가 어렵게 느껴졌구나 라는 걸 써놓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할 때 그걸 반영할 수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안 보면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그런 거 손으로 써놓지 않으면 내 약점이 뭔지를 3일만 지나도 잊어버려. 왜? 그 문제를 다시 봤을 때는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총평도 총평이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못 풀었고 어디서 무서웠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써놓고 앞으로 공부할 때 그걸 반영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본다거나 그 부분 관련해서 문제를 복습한다거나 얘네들을 넣어놓고 당연히 오답 스크랩에 이제 넣어야 되겠지. 넣을 거 많겠죠. 넣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이용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기간이 길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선생님 제가 지금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라면 당연히 Q&A 와서 또 남기세요. 내가 이거 틀렸는데 제가 어디까지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 저한테 맞나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 너가 거기까지 공부했으면 여기까지 푸는 게 맞아 나머지 건 틀릴 수 있어 그러니 한 큐를 빨리 다 듣고 다시 공부해 라고 하겠죠. 그런 계획을 저랑 같이 세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부의 정도를 좀 판단하는 데 쓰시지 이거를 막 가지고 늘 말씀드리듯 정말 막 점수가 어쨌느니 뭐가 어쨌느니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만 딱 잡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로 다시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 세웠던 대로 한 큐 언제까지 끝내겠다. 미니모의 언제까지 끝내겠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원래 수능 공부 강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듣고 다시 한번 이제 점프, 이 점수를 확 한번 뛰어 올릴 점프를 할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되니까 여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답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웠으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말기. 그리고 마음 상하면 와서 저한테 주절주절 쓰시고 바로 털고 가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총평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로드해 놓았으니 해설 강의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채워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